이번 시간에는 Y4K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Y3K 하신 다음에 핑거체인지 찰리 채플린으로 중지손가락 채플린 하신 다음에 마무리하는 기술인데요. 핑거체인지 채플린 자체가 눈에 잘 안 띄는 기술이어가지고 보면 Y3K에서 채플린 한 바퀴 더 돌린 듯한 느낌이 나지만 자세히 보시면 중지손가락으로 바꾼 다음에 채플린 돌리고 펼칩니다. 화이트핸드 주신 팬그립에서 시작을 하고요. Y3K 그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Y2K 해주시고 바로 오는 핸드 캐치하시면서 채플린 세로로 해주셔야 되고요. 채플린 한 바퀴 하시고 바로 한 요쯤 왔을 때 중지손가락 쪽으로 왔을 때 중지손가락 펼쳐주시고 검지는 빼신 다음에 중지로 채플린 하시고 펼치는 기술입니다. Y3K까지는 되셔도 핑거체인지 찰리 채플린까지는 부드럽게 처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핑거체인지 찰리 채플린을 한 번에 하는 것부터 연습을 해보세요. 검지로 한 번, 중지로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Y2K 하시고 채플린 하시고 중지로 교체하신 다음에 채플린 하는 것까지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핑거체인지 찰리 채플린이라는 기술 자체가 있는 듯 없는 듯하게 돌아가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난이도는 꽤 어렵죠. 그래서 돌아가는 범위에 비해 연습량이 많이 요구가 되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충분히 익히실 수 있는 기술일 겁니다.